최근 광주 지역에서 사찰과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당국과 교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광주 지역 교회들의 주일 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의 한 대형교회 목사는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뒤에도 여전히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의 담임으로 대외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위장 목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유행병이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사찰과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당국과 교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지역의 많은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동참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문이 굳게 닫힌 광주 북구의 일곡중앙교회. 일곡중앙교회는 6일 기준으로 총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시로부터 오는 19일까지 폐쇄 조치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교인 간 거리 두기나 출입 명부 작성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예배 중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에 위치한 광주 사랑교회도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 일대의 집단 감염은 광릉사 관련 사례로 묶이며 다단계 방문 판매업 활동을 매개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누적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높이며 각 교회에 온라인 예배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많은 광주 지역 교회들은 지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서남교회는 장로 20여 명만 참석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중계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소수 인원은 모두 마스크를 썼으며 찬양은 바이올린 독주로 대체했습니다. 서남교회 조태현 목사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법의 핵심은 생명사랑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사람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 주일 예배에 적용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주일날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교회가 대사회적인 책임과 또 대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장통합 광주 양림교회도 모든 예배와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림교회는 특히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제작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양림교회 백영기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를 뛰어넘어 더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상황을 위기가 아닌 사이버 공간으로 교회 영역을 확대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당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교회라는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성전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이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복음을 가져가면 사이버 공간이 예수님의 성전이 된다는 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1,492개 교회 중 408개 교회가 지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교회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지만 55개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며 교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위장 목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를 받은 목사가 여전히 담임 목사로 활동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서 대외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립 개척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한 교회. 1984년 A교회를 개척한 김모 목사는 지난 2014년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고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김 목사는 여전히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물론 주보와 최근 강단 설교를 살펴봐도 김 목사는 담임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교단법에도 없는 동사 목사로 두고 김 목사가 실질적인 교회 당회장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동사 목사는 동일한 권한을 갖고 활동한다는 뜻으로 선교 초기 해외 선교사가 목회 효율성을 위해 한인 목회자를 동사 목사로 뒀습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원로 목사로 추대된 김 목사가 해당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지난 2018년 이 교회에서 같은 노회에 분립 개척한 안산 비교회 담임 목사로도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예장합동 104회기 총회 자료를 살펴보면 김 목사는 안산 비교회 담임 목사로 예장합동 중경기노회 소속 대의원으로 총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어 김 목사는 104회 총회 응급부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근 열린 예장합동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도 김 목사는 안산 비교회 담임 목사로 기도회 순서를 맡았습니다. 원로 추대된 김 목사가 담임 목회를 두 곳에서 진행하고 총회 대의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현역이나 다름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노회 주소록에 나온 안산 비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안산 비교회 담임 목사는 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많이 힘들어가지고 예. 임신이 있고 목사님이 이제 아무 없다 보니까 예. 그랬더니 그런 것도 뉴스 언제 많이 했어요 그 아들이 예. 어쩔 수 없게 됐어요. 노회에서는 원로를 제 삭제했지요. 아 원로 추대가 되는데 원로를 삭제했다고요? 네. 종합해 보면 군포 A 교회에서 원로 추대를 받은 김모 목사가 실제로는 A교회에서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안산 비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았지만 실질적인 담임 목회도 제3자가 하고 있는 상황. 상식적으로나 교계 정서로도 정상적인 목회 방식은 아닙니다. 김 목사가 이른바 페이퍼 처치나 다름없는 교회 운영으로 노회와 총회를 기만한 셈입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노회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회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지 그거는 목사님하고 이제 김 목사님 그 이제 두 분 사이에 어떻게 그걸 하시라는 건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단법에 따르면 교회 당회를 이끌 수 있는 당회장권은 해당 교회 목회를 전제로 복수로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의 경우 원로 목사 추대를 무효화하고 대리 담임 목사를 세워 장로교단 근간이 되는 노회를 전횡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듣던 좀 처음 같은데 하나의 편법 비슷하네요. 줄사들이랄까 좀 상의 좀 해봐야 되겠네요. 김 목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목사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유행병이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 회개의 저자인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를 이빈나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과거 전염병 대유행 사태와 회개운동 역사를 돌아보며 회개를 촉구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가 출간한 책 회개는
먼저 과거 전염병 유행 사건들이 인간의 무력함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합니다. 또 전염병이 대유행했던 시기마다 오히려 회계운동을 통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극복도 회계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스러운 욕망의 결과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전염병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것이 인간의 잘못에서부터 다 기인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최근 지금 시대는 본질적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갇혀 누구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또 과거 회개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면 죄목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회개했음을 볼 수 있다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죄라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바른 영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때가 그 상황이나 시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의 부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책 회개의 일부에선 역병과 회개를 주제로 과거 전염병 유행 시 회개운동과 부흥이 함께 일어난 일을 살핍니다. 또 2부에선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들여다보고 육체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3부에선 탐욕과 분노 등 마음의 죄와 슬픔과 영적 무기력 등 영의 붕괴를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책은 다니엘이 새 일에 곧 21일간 드렸던 작정 기도에서 체감해 일명 새 일의 회개 계획을 제안하며 독자들이 3주간 직접 회개를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책에는 꿈이 있는 교회 교인들이 제작한 곡 회개의 악보와 음원을 들을 수 있는 QR코드도 실렸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서울 연동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전망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구 풍각교회는 지난 120년의 역사를 정리한 풍각교회 120년사의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동교회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미래전망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영성과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가자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성도들의 지금의 고충과 어려움과 또 신앙적인 또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을 같이 모아서 그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찾아보려고 계속해서 이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언젠가는 그 방향이 설정되면 함께 그 길을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성도들의 신앙의식 조사 브리핑과 위임 목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풍각제일교회는 김영호 목사 위임식과 풍각제일교회 120년사 출판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풍각제일교회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풍각제일교회에서 시무한 김영호 목사를 제11대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출판 감사 예식에는 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 손산문 목사와 청도 기독교총연합회 이찬선 목사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청도의 모교회로서 목회자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농촌교회로서 120년사를 출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작업인데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또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한 마음이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한국기독교사적 제37호로 지정된 풍각제일교회는 아담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은 김경수 성도가 1899년 자신이 사는 청도에 세운 교회로 지금까지 지역 복음화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홍성제일장로교회는 충남 내포신도시에 교회를 창립하고 입당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홍성제일장로교회가 충남도청이 위치한 충남 내포신도시에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창립하고 입당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포 제2성전을 저희 홍성제일장로교회가 이렇게 창립하게 됐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우리 내포 신도시에 다음 세대 미래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미래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복음전도 또 미래교육을 위해서 창립하게 됐습니다. 홍성제일장로교회는 내포 2성전 입당을 기념해 작품 전시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며 입당 감사 예배는 9월 5일에 드릴 예정입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한 교회와 또 개인의 신앙들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동해 지역 교회와 동해 삼척 장로연합회, 직장 선교연합회 등이 참석했고 찬양사역자 동방현주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중부지방 일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